국민의힘의 젊은 히어로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해서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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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예, 존경하는 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방금 철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철원 사람들이 또 포천까지 내려오려 그러면은 고속도로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철원까지 고속도로가 연장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하고 남북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면은 포천이 남한의 북쪽 끝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관문도시가 되어가지고 훨씬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포천을 존경하는 최춘식 의원님과 함께 4통8단 교통의 요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도 포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의 접경지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발전해서 소외되고 규제만 받아왔던 지역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이 포천 서울 북부와 연계되어 가지고 앞으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여기 존경하는 우리 철원 화천의 한기호 의원도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접경지 경제를 바로 살리고 규제를 풀고 경제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이 끝나면은 당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의원님이 제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표가 나왔는가 분석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는 우리 한기호 의원님이 계시는 철원 화천이 압도적인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최춘식 의원님이 열심히 뛰시기 때문에 저는 포천이 경기도에서는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서 3월 9일 대통령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다면은 그리고 3월 말에 제가 받게 될 대선 보고서에서 경기도에서 포천이 1등이다 라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올라오면은 제가 그 보고서를 들고 우리 최춘식 의원님과 함께 윤석열 후보로 가서 포천과 가평의 문제들 1번 사업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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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선거 때까지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이 있다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루에 5번씩만 설득해 주십시오. 왜 윤석열 찍어야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석이가 포천에 많이 놀러오고 어릴 때부터 포천에 대한 애착이 많다더라. 그래서 포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최춘식 의원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힘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포천이 1등 해가지고 한번 지역발전 이뤄보자 이렇게 설명하시고
모두 투표장에 손을 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서 포천 발전, 가평 발전, 대한민국 발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 출신이야 그런지 경기 북부의 발전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 사업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경기 북부 지역과 어릴 때부터 자라온 저 이준석이 나서서 포천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가 한 번에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기 북부 포천의 발전을 위하여 3월 9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포천 꼭 5년 내로 발전해 보여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30 청년의 우상이십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대변인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